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며 나누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전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또한 듣는 자에게도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진실한 마음이 그 뜻이 함께 나누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 아침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영화 좋아하시나요? 최근에 영화 보셨어요? 예? 예, 뭐 이런저런 보신 것 같아요. 사실 미국에서 살면서 여러 가지 바쁜 생활 가운데 영화 보는 건 쉽지 않은데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책 읽을 시간이 없으면 영화라도 봐라 그러더라고요. 영화 한 편 보면 책 한 권 읽은 것과 비슷하다고 누가 그래줘서 저도 영화 보는 걸 좋아합니다.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남자는 액션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액션 영화 좋아합니다. 총 쏘고 때리고 다 때려부시고 이런 거 보고 나야 좀 속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액션 영화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액션 영화의 주인공은 끝까지 죽지 않습니다. 요즘은 그런 거를 이제 주인공 버프라고 해요. 주인공이 버프를 받아서 게임 용어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는. 근데 죽을 듯 하지만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다른 뭐 단역이나 혹은 조연들은 총 한 번 맞으면 죽어요, 바로. 주먹으로 한 번 맞춰도 바로 기절합니다. 그러나 주인공은 두 대, 세 대 맞아도 쓰러질 듯 하지만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총알을 두세 번쯤 맞아도 결코 그 자리에서 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나잖아요. 여러분 영화에서 왜 주인공이 죽으면 영화가 끝날까요? 그러게요. 주인공 없는 영화를 어떻게 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화를 볼 때 영화를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 주인공에게 자기가 감정이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을 갖는 거예요. 주인공이 어떤 위기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자기도 나도 긴장하는 거예요. 괜히 내가 위기에 빠진 게 아니잖아요. 나는 지금 편안하게 영화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주인공이 위기에 빠졌는데 내가 막 긴장하는 거죠. 주인공이 뭔가 악당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 내가 괜히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공이 멋지게 복수를 해내면 내가 괜히 통쾌하고 시원한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감정이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인공이 죽으면 감정이입을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영화에 더 이상 감정이입이 안 되니까 영화가 이제부터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내 얘기가 더 이상 아닌 거죠. 그러니까 영화가 끝날 때까지 주인공이 죽으면 돼요, 안 돼요? 주인공이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주인공이 죽지 않도록 만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영화를 쓰는 시나리오 작가나 감독들이 그렇게 안 죽게 만드는 거예요. 끝까지 주인공이 살아있을 수 있도록. 주인공이 중간에 죽어버리면 그 영화는 흥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얘기가 아닌데 재미없는 남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봐줄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가끔 있습니다. 예술 영화라 그래가지고 참 재미없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들을 끝까지 보는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 예술 영화에서는 가끔 주인공이 초반에 죽어버리기도 해요. 근데 보통 영화에서는 그러지 않죠. 우리가 단역이나 조연에 우리의 감정을 이입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사실 잘 만든 영화들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내가 좀 주인공이구나. 주인공의 감정이입을 잘 하도록 만들어서 주인공과 함께 울었다가 웃었다가 화도 났다가
그리고 기뻐하다가 그러다가 영화관을 나와야 어때요? 본전을 뽑은 것 같잖아요. 영화비가 아깝지 않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들을 때도 우리는 보통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 비유 중 비유 속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마치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비유를 들어요. 그런데 등장인물 중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감정이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유가 다르게 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주인과 농부들의 비유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겠죠.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예쁘게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농부들을 불러서 그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렌트를 한 거죠. 렌트를 해주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됐으니까 이제 세를 걷어야 되잖아요. 가을이 되면 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열매를 맺을 때가 돼서 종들을 보냈습니다. 세를 이제 받으려고. 그랬더니 농부들이 이 종을, 이 종에게 세를 들려보낸 게 아니라 이 종을 때려서 거짓 죽게 돼가지고 보내버린 거예요.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 두 번째 종을 보냈잖아요. 근데 또 때려서 보냈어요. 세 번째로는 야 내가 종들을 보내서 그런가 보다. 내 권위와 권한을 다 가진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그리고 아들을 보냈어요. 근데 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 사람은 상속자니까 저 사람을 죽이면 이 포도원이 우리의 것이 되리라. 그리고 아들을 죽여버렸다. 자, 여기까지 이 그 비유를 들은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한테 화를 내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어요. 왜 잡아가려고 했습니까? 자기들 얘기 같은 거죠.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누구에게 자기들이 감정이입을 했습니까? 아, 저 농부들이 바로 우리구나. 이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빴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농부랑 말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아가려고 했는데 거기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지 못했다. 그러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비유에서 그 농부들에게 감정이입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 비유에서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합니까? 우리는 보통 포도원 주인에게 감정이입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들을 때 어떻습니까? 야, 이 농부들이 얼마나 뻔뻔한가. 그죠? 거기 화가 나죠. 심지어는 아들을 보냈는데도 그 아들을 죽였을 때 그 농부들에게 얼마나 주인이 속상하고 화가 났을까? 속상했을까? 슬펐을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는 겁니다. 나중에 주인이 군대를 보내서 그 농부들을 침멸하고 다른 이들에게 그 포도원을 렌트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사실은 조금 속이 시원하기도 하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 비유를 들을 때 농부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우리 집사님 읽어주신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굿 사마리탄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 비유를 읽을 때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누구에게 보통 감정이입을 하십니까? 제가 확실한 건데 강도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건 안 계실 거예요. 그죠? 비유의 초반에 등장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탁 만난 거예요. 아, 내가 강도 같았고 강도들이 이 사람을 때릴 때 얼마나 속시원했을까. 뭐 이렇게 감정이입하신 분 없을 거예요. 또 누구에게 감정이입을 하시나요? 보통은 이 비유의 주인공은 두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든지 아니면 이 비유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 이 사람은 대사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등장하죠. 주인공이. 두 번째는 누굽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은 이 비유에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는 이 비유 안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까지가 사실은 이 비유의 전체인 거예요. 여러분 연극의 3요소가 뭔지 아세요? 무대가 있고 배우가 있고 세 번째는 관객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관객이 누구냐, 청중이 누구냐라는 거죠. 비유는 말로 말하는 거니까. 여러분 이 비유의 청중이 누굽니까? 한 율법학자였어요. 25절에 보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짐으로써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율법학자가.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이 사람 율법학자니까 전문가잖아요. 너무나 훌륭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겁니다. 네. 예수님도 다른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잖아요. 완벽한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 잘하는구나. 네. 그대로 하면 돼.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내 이웃이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이 율법학자가 몰라서 물어봤을까요? 자기한테 그 대답이 없었을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본문에 보면 이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 질문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옆에서 이걸 보고 있던 요한이 봐도 누가가 봐도 이 사람이 질문한 의도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저 사람에게는 이미 자기 답이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군지 생각하는 게 딱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보려고 물어보고요. 그리고 예수님과 자기의 답을 비교해보고 아 내가 좀 더 내 대답이 좀 더 좋은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님 뭐 이러려고 사실 물어본 거라고.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여전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합니다.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던 이 청중은 율법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고 예수님을 시험하고 싶고 뿐만 아니라 잘난 척하고 싶은 한 율법학자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강도받는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아니고 바로 이 율법학자에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고 한번 오늘의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는 어떻게 들렸을까요? 재밌었을까요? 감동적이었을까요? 아니면 지루했을까요? 여러분 아마도 이 율법학자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오는 주인공 중에 누구에게도 자기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주인공 두 명이었죠. 첫 번째는 강도받는 사람. 여러분 이 율법학자는 강도받는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의 율법학자들은
누군가가 어떤 불행을 당하면 그것이 그 사람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장인이면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지 못해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그런 불행한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이 감동 받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불행한 일을 받았잖아요. 뭔가 하나님께 잘못한 것이 있었겠지. 그런데 본인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자기는 하나님을 꼭 어릴 때부터 너무나 철저하게 지킨 저런 불행한 일을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동 받는 사람에게 감정이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죠. 율법학자는 정통 유대인인 거예요. 다시 정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짐승보다 못하게 생각했어요. 상종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가 끝나고 나서 누가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이 감동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율법학자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마리아인이요라고 말하네요.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사마리아인이라는 말조차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돌려서 말하는 거죠. 자비를 베푼 자. 여러분, 이 율법학자가 자기가 내가 사마리아인의 감정이입을 한다는 건 마치 액션 영화에서 우리가 그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을 괴롭히는 그 악당 두목에게 나를 감정이입하는 건 비슷한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사실은 이 율법학자가 등장인물 중에 누구에게 가장 감정이입을 하고 싶었을까요? 뭐 제사장이나 아니면 레위인의 감정이입을 하고 싶었을까요? 만약에 그 비유 속에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그 감동받는 사람을 도와줬다면 기꺼이 이 율법학자도 그 사람들에게 감정이입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아, 그 비유 참 좋다고 흐뭇한 비유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주인공이 아닌 거예요. 그것도 충격적인데 좋은 역할이 아니라 사실은 악역에 가까운 거예요. 악역이죠. 감동받는 사람을 모르는 척 지나쳤어요. 마치 가끔 그 미국 사람들이 만든 영화에 한국 배우들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들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 배우들이 우리가 그 영화를 볼 때 좀 좋은 배역을 맡고 멋진 배역을 맡았으면 좋겠는데 가끔은 좀 그죠? 좀 치사하거나 정말 못된 역할을 맡을 때 괜히 우리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마 예수님께서 제사장과 바리새 레위인들을 그렇게 비유하셨을 때 율법학자도 별로 기분이 안 좋았어요. 왜 저렇게 말씀하실까? 여러분, 이 비유를 어떤 사람들이 들었다면 제일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비유를 들었다면 기분이 좋았겠죠. 너무나 쉽게 사마리아 사람에게 자기를 감정이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정통 유대인 율법학자가 이 비유를 듣기에는 너무나 불편하고 불쾌한 그런 비유였다는 거죠. 예수님이 모르셔서 그랬었을까요? 일부러 그러신 것 같아요. 이 율법학자에게 율법학자가 듣기에 참 불편했을 거고 불쾌했을 거라는 걸 아시면서 일부러 예수님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리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 생각에는, 너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감동받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 사람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비유 속에서 감동받는 사람이 이웃이 될 만한 사람은 그 사마리아 사람,
자비를 베푸 그 사람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율법학자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뭐라고 질문했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사실 이 질문은 어떤 질문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질문인 거예요. 내가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내 주변에 내가 베풀 만한 사랑을 받을 이웃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내가 주인공이죠. 항상. 그리고 내 도움을 받을 이웃들은 항상 조연인 거예요. 나를 주인공으로 한 이 드라마에, 이 영화에 조연들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사랑을 베풀고 내가 천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을 바꾸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기서는 내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강도 만난 그 사람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강도 만난 자를 돕는 조연이 되라는 거예요. 너를 중심으로 해서 생각하고 너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도 만난 자, 너의 이웃이 중심이 되고 너가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웃을, 내가 내 이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히려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이웃이 된다고요? 자비를 베푸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아는 사람. 항상 이기적으로 나 중심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 다른 사람의 존재를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살아가는, 영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학자의 맨 처음 질문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맨 처음 질문이 뭐였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리고 그 율법학자의 그 질문에 대한 마지막, 예수님의 마지막 대답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여러분,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풀 줄 알고 누군가 강도를 만났을 때 기꺼이 다가가서 그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영생을 얻는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단기 선교팀이 아리조나로 떠납니다. 우리가 가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는 그런 시간과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먼 길로 가는 동안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또 현지의 날씨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우리 중보기도팀 주관으로 중보기도회로 모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애들께 성도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인가 묻지 말고 나는 지금 누구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물으시기 바랍니다. 강도 만난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상처를 싸매주고 돌봐주고 책임져주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바꾸도록, 내 이웃이 누구인가가 아니라
내가 과연 누군가의 이웃이 되고 있는가 질문하게 하시니 주님 고맙습니다. 강도마다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불쌍히 여기며 다가가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를 돌보아줄 수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